안녕하세요. 소스풀 이지림 씨입니다. 카메라 컨들린다. 오늘은 오랜만에 양라인 형 만든 영상을 가져왔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 않나요? 여름에 생각나는 동물 있으신가요? 뭐가 있을까? 저는 플라밍고가 생각납니다. 약간 열대에 살고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양말로 만든 플라밍고. 누르면 소리도 나요. 제가 이 양마인형을 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었는데, 그냥 플라밍고 양마인형으로 많이 불리게 된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이고. 포인트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목걸이가 포인트입니다. 가방이나 뭐 에코백에 달면 되게 귀여운 포인트로 매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선 핑크색 양말을 뒤집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바닥에 잘 펴서 플라밍고 몸 도안을 대고 수성펜으로 그려줍니다. 몸 도안을 다 그렸으면 박음질로 지금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나중에 솜이랑 삑삑이를 넣어야 돼서 입부분이랑 몸부분에 창구멍을 남기고 촘촘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나셨으면 0.5cm 정도 시접을 남기고 플라밍고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창구멍을 이용해서 양말을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몸이랑 머리, 목 부분이 잘 보이도록 겸자가위나 손을 이용해서 잘 펴주세요. 이제 몸에 솜을 넣어줍니다. 머리 부분이랑 목 부분, 그리고 몸 부분에 적당히 부피가 생기도록 이렇게 겸자가위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솜을 넣어주세요. 삑삑이를 몸 부분에 사이즈에 잘 맞춰서 넣어줍니다. 삑삑이와 솜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곰구르기 바느질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셨으면 이렇게 매듭을 짓고 매듭 지었던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몸쪽으로 빼줍니다. 수성펜으로 눈을 표시해주고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준 다음 나사형 눈을 이렇게 넣어주고 와셔를 뒤쪽에 소리가 따닥 나도록 꽂아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다리를 만들어 줄 차례입니다.
검정색 양말을 잘 뒤집어서 다리 도안을 대고 흰색 수상펜으로 그려줍니다. 다리는 두개 그려주시고요. 부리 도안도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부리 부분부터 박음질을 해줄게요. 솜을 넣을 수 있도록 창구멍을 남기고 박음질 해줍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뒤집을 수 있도록 창구멍을 남기고 촘촘하게 박음질로 바느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났으면 시접 0.5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다리랑 부리 부분을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창구멍을 이용해서 다리를 뒤집어 줄게요. 두개다 모두 뒤집어 주셨으면 돌돌돌돌 펴줄게요. 이렇게 돌돌돌 펴주면 좀더 모양이 길쭉하고 날렵한 다리가 돼요. 부리 부분도 겸자가위를 이용해서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솜을 조금 넣어서 약간 부피가 생기도록 넣어주고, 이제 몸하고 다리하고 부리를 연결시켜 줄게요. 부리 부분에 한땀 바느질을 해준 뒤, 몸에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바느질 방법은 공구르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입 부분에 한 땀, 부리 부분에 한 땀,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매듭을 짓고, 매듭 지었던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몸쪽으로 빼줍니다.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먼저 연결시켜 준뒤몸 부분에 이번엔 미리 고정해서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공구르기로 연결시켜 줄게요. 반대쪽에 나머지 다리도 공구르기 바느질로 연결시켜 줍니다. 바늘을 몸 부분을 통해서 다리 중간 부분에 빼주신 다음 무릎 부분에 이런 식으로 무릎 부분이 되도록 반복해서 두세 번 정도 감아줍니다. 감은 실이 잘 풀리지 않도록 당겨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매듭을 짓고
그리고 매듭지었던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깔끔하게 마무리. 반대쪽 발도 마찬가지로 두세 번 정도 감아서 무릎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플라밍고를 예쁘게 꾸며줄 차례인데요. 이렇게 바늘을 넣고 일반 재봉실보다 조금 더 두꺼운 펠트실로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를 줍니다. 두줄 정도 이렇게 노란색 라인을 만들어 줄게요. 알록달록한 팽팽이를 준비해 줍니다. 9개 정도 연결시켜서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플라밍고에 예쁜 목걸이를 선물해 줄게요. 삭스플리즈 라벨을 반으로 접어서 끝부분을 접어준 다음 접은 끝부분을 라벨 안쪽으로 넣어서 잘 잡고 노란색 실을 감침질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플라밍고 몸 중간 부분에 감침질 바느질로 연결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매듭을 짓고 매듭 지었던 부분에 바늘을 넣어준 뒤 깔끔하게 마무리해 줄게요. 검정색 실을 몸 중간 부분에 연결시켜주고, 니트를 벌려서 바늘을 통과시켜준 뒤, 머리 부분까지 갈수 있도록 실이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니트 부분을 늘리면 구멍이 넓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바늘을 놓고 머리 부분에 이렇게 펠트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몸 부분부터 검정실을 연결시켜 주는 이유는 나중에 키링을 달았을 때 머리 끝부분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키링을 연결시켜주면 플라밍고 완성. 잘 완성하셨나요? 완성한 플라밍고는 이렇게 에코백에 귀여운 포인트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